경기를 분석하는 해설자는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사람은 경기장의 선수. 최상의 경우 그들은 승리를 맛본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패배하더라도 대담하게 싸우다 지는 것. 그들은 승리와 패배를 전혀 모르는 겁쟁이들과 다른 사람들이다. 루즈벨트. 당신과 자리를 바꾸지 않는 사람의 조언은 절대 듣지 마라. 멘토를 찾고 싶다면 반드시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당신이 직면한 전투에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받아라. 경기장 밖 사람들의 의견은 오히려 정신을 혼란스럽게 한다. 하지만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더 심각한 요인은 당신이 경기장을 나가버리는 일, 경기장 밖에서 오래 머무는 일이다. 경기장 밖에 머문다는 뜻은 너무 오래 생각만 한다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겠다, 책을 쓰겠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겠다 등 무언가 하고 싶다고 생각만 할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경기장에 진입하기를 머뭇거릴수록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시간만 지연될 뿐이다. 경기장 밖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낄지 모른다. 하지만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장소. 경기장 밖에 있으면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알 수 없다. 이런저런 비평은 할 수 있어도 진정한 프로는 되지 못한다. 경기장 밖에 머물면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뻔하다. 용기란 가치 있는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 용기는 긍정적인 변화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경기장에 들어가면 패배할 수도 있기에 경기장에 들어가는 일 자체에 용기가 필요하다. 경기장에 들어가자마자 당신의 행동과 무지가 낳은 결과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다. 고통스러운 순간일 수 있지만 그래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경기장에는 나보다 앞선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들과 부딪히며 실패하며 배운다. 배운 걸 응용해 다시 부딪히고 실패한다. 다시 배우고 응용한다. 이렇게 당신은 성장한다. 나는 늘 경기장 안에 있다. 나는 늘 배우고 있다. 7년 전보다, 아니 7일 전보다 나는 더 많이 알고 있다. 실패하고 배우는 일이 불편하지 않다. 실수해도 괜찮다. 현재의 실수는 몇 년 전의 실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교훈을 준다. 나는 몇 년 전보다 더 큰 경기를 뛰고 있다. 이 경기에 걸린 상금은 더 많다. 더큰 보상을 얻게 되고 승리할 때마다 큰 보람이 있다. 내가 늘 경기장 안에 있는 이유다. 관중이 아닌 경기장 선수가 되라. 관중은 앉아서 분석만 하다가 두려움과 결정 피로를 느껴 옴짝달짝하지 못한다. 그렇게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할수록 미래에 대한 위험성은 점점 커진다. 경기장 안에 있다는 것은 현실을 직면하고 받아들인다는 뜻.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 더는 현실이 두렵지 않다. 현실은 분명한 과제로 바뀌고 나의 선생이 된다.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왕 한번 사는 거, 경기장 안에서 놀자. 부딪히자. 경기장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야지만 떨기엔 인생이 너무 아깝다. 나는 평생
현역 선수다. 렛츠 차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